혹시 아빠 같은 남자? 아, 대부분 딸들은 뭐 아빠랑 뭐 결혼하고 싶다고 하던데. 그건 좀. 하나 둘 셋. 엄청 궁금해. 궁금해. 엄마, 아빠, 이 프로그램은 뭐야? 이건 말이야. 사랑 오디션 프로그램이야. 남자는 3명, 여자는 1명이 나와서 한 명의 여자의 선택을 받아 사귀게 되는 거지. 이 프로그램은 주말마다 한다고. 그리고 저기 자세히 보면 남자 아래에 그 남자에 대한 정보도 써있어. 그렇구나. 아유, 과연 누굴 선택할까? 예,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전국 리얼 소개팅 버라이어티 쇼 너의 소개팅은! 안녕하십니까? 너의 소개팅은 MC 이수건입니다. 자, 오늘의 소개팅 주인공 수지씨가 고민 끝에 드디어 10명의 소개팅 남 중 3명의 남자만이 남았는데요. 자, 수지씨 드디어 최종 결정의 시간입니다. 수지씨는 몇 번을 고르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자, 수지씨가 잠시 생각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과연 수지씨가 몇 번을 누를 것 같습니까? 1번! 서울우유대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미남을 가진 학생 태태기를 고를 것인가? 안녕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뇌까지 똑똑한 남자, 서울대생 우유빛깔 태태기라고 합니다. 수지씨, 벌써 넘어오셨군요. 찡긋? 아니면 두 번째! 프랑스에서 여리 때부터 유학을 다녀온 젊은 피 제네테를 고를 것인가? 복주로 아따르 가르페리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외국에 살다 와서 한국말을 까먹었어요. 수디씨 정말 뷰티풀 걸 되세요. 저를 뽑아주시면 완벽한 인생을 선물해드립니다. 프레젠토. 자, 근데 진흙대씨, 진흙대씨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갔다 왔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정확히 어디 사는지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의 개밥조 소밥조 할머니 밥차들여 개밥에서 깨털어 비오면 고죽어도 등등 경운기 운전면허증 많은 경험을 한 뒤 신도시의 땅이 300평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진흙대씨의 지금 사는 곳까지 밝혀지면서 굉장히 진흙대씨의 그 품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 3번! 평범한 직장인의 평범한 외모를 가졌지만 연봉은 1억을 갖고 있는 김평범씨를 고를 것인가? 안녕하세요. 자, 수지씨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지씨는 과연 몇 번에 누르시겠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김수지씨는 김평범씨를 선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 이제 행복하게 살게요. 그만 가지마. 수지씨 이미 넘어왔잖아. 돌아와요. 저기요. 네? 저랑 사귀어요 그냥. 싫어요. 안 돼요. 택시. 아니, 김평범 씨를 골랐네. 아, 여보, 그러면은 여보는 저 세 명 중에서 우리 딸이랑 결혼을 시켜야 된다면 누가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딸? 내가 볼 때는 말이야, 나였어도 3번이지. 사람은 외모가 전부가 아니라고. 아니, 뭐라고요? 완전 별론데. 어째서? 왜냐하면 3번 아저씨는 너무 평범해서 우리 예쁜 요루루랑은 안 어울려요. 아니, 외모가 전부가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3번 아저씨는 연봉이 1억이나 되는 능력 있는 남자라고. 그리고 3번 아저씨가 알고 보면 정말 착한 남자일 거야. 어?
능력도 있고 말이야. 안정적인 가정일 거라고. 응? 아니, 저였다면 확실히 잘못 뽑았어요. 아니, 당장 따지면 3번 아저씨의 연봉이 1억인 게 뭐 좋기는 하겠지만, 아니, 계속 개발되는 신도시 300평이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2번 아저씨가 더 미래에 가치적이라고요. 그쵸? 저 300평이 얼마까지 불어날지 모른다고요. 그냥 내가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 아, 요리야 가만히 있어봐. 이건 엄마 아빠가 정할 문제야. 지금 진지해. 하지만 이번 아저씨는 너무 느끼하게 생겼다고 여보. 그래서 성격도 꽝일 거야. 아까는 외모로 보지 말자며. 그래도 우리 딸은 예쁘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성격이 문제야. 무조건 신도시 300평. 무조건 성격. 그러면 1번 남자는 어때? 장난하니? 아직 학생이잖아.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에이멀 또 그렇게 생각해. 더 발전할 수 있는 사회 초년생인걸. 그래도 난 우리 딸 미래를 위해서 돈 많은 신도시 300평. 에이 몰라. 그냥 착한 남자면 된다 이거야. 어쨌든 여보는 너무 사람을 그렇게 본다니까. 착하고 성실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아, 아니야. 300평. 두 번 싸우지 마.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해?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결혼은 아무도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딸이 보고 있었다. 내가 우리 어린 딸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미쳤어, 미쳤어. 엄마인 내가 어린아이에게 돈이 전부라는 생각을 심어주면 안 되잖아. 아, 맞다. 요루루가 있었지. 너무 어른들의 이야기를 해준 건가? 여보, 요루루가 보고 있잖아. 돈이 전부인 줄 알면 어떡해. 빨리. 알았어. 아유, 요루야. 그럼 그렇게 서로 따지고 따지다 보면은 끝이 없지. 근데 전혀 돈이 전부가 아니야. 엄마 아빠를 보렴 항상 행복하잖아. 그래서 맨날 비상급 월급이 적다, 직구리만한 월급 승진은 언제 하냐 하면서 싸우시지만 행복하신 거군요. 아유, 엄마 아빠가 언제 돈 때문에 싸웠다고 그래. 완전 어이없네. 언제 싸웠다 그러니. 엄마 아빠가 맨날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보면 결혼의 조건은 무조건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그럼 요리야. 나중에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래? 혹시 아빠 같은 남자? 대부분 딸들은 뭐 아빠랑 뭐 결혼하고 싶다고 하던데. 그건 좀 아직 먼 얘기라서 생각해본 적 없는데. 그러면 유치원 친구들 중에서 미래의 남편을 고르자면? 유치원 친구들 중에서? 결혼을 하고 싶은 친구라 없는데. 그렇게 어려울 땐 그냥 돈 많은 친구를 고르렴. 그래도 제일 괜찮은 친구 없어? 엄마! 돈이 전부가 아니라면서! 근데 내 친구 중에서 태택이라는 애가 돈이 엄청 많긴 해. 집도 엄청 넓고 집에 헬기도 있고. 역시 이태리 장인이 한땀한땀 소중하게 만든 비싼 침대라 그런가 온몸에 결림이 하나도 없네. 자, 오늘은 뭘 입을지 한번 가볼까? 역시 돈이 많은 게 좋긴 좋아. 오늘은 옷이 입을 게 너무 많으니까 뭘 입어야 될지도 모르겠네. 역시 태택이랑 결혼하길 잘했다니까. 이 많은 돈들을 좀 봐. 난 아마 인생이 평생 행복할 거라고. 아니야, 그 말은 틀렸어 요루야. 큰일 났어. 왜 그래 태택아? 방금 부모님이랑 싸우고 왔는데 부모님이 이제부터 돈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압수해버리겠대. 우리 이제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우린 망했어. 안 돼!
안돼 안돼 안돼. 태태기는 돈이 많긴 하지만 그게 전부 다 부모님 그 재산이라서 만약에 태태기가 부모님이랑 싸우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라고. 아주 말이 되는 소리야. 역시 그럼 역시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 좋겠지? 그치 여보? 그럼 아 요리야 너희 유치원에 그러면은 좀 성실하거나 아니면 좀 성격이 온순한 친구 없어? 아 좀 맹하긴 해도 착한 건 진짜 착한 맹구.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나중에 맹구랑 결혼을 하게 되면 아 겨울인데 집이 부실해서 춥고 아 대체 며칠을 굶은 건지 아 배고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돈이 없으니까 침대도 불편하고 이게 뭐야 집도 더럽고 요루야 요루야 맹구야 음식 들고 왔다 음식 이게 며칠 만에 먹는 음식이야! 잘 먹을게, 맹구야! 안 된다, 안 된다! 아, 왜! 일단 이거 주겠잖아, 이거! 기다려봐라, 앞에 있는 그 거지 아저씨한테 좀 나눠주고 오겠다! 야! 야! 아니, 나는 며칠을 굶었는데 저걸 왜 거지 아저씨를 줘! 이래서 착한, 너무 착해도 문제라니까? 안돼 맹구는 분명 사람이 좋아가지고 다 퍼주느라 나는 빚더위에 안돼 맹구도 안돼 그러면 난 도대체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 거야? 아 엄마 아빠는 왜 결혼한 건데? 아유 뭐 아유 요루를 엄마가 나 좋다고 쫓아다녀서 그런 거지.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너희 아빠가 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 아 만약에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나는 그냥 아까 그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돈 많고 잘생긴 사람 만날 걸 그랬어. 뭐라고? 말이면 다야? 몰라 난 방에 올라갈래. 아유 그러면은 나도 이제 다 봤으니까 그릇 정리나 좀 해야겠다. 여보 여보 괜찮아? 어디 다친 데도 없고. 아유 나 손가락 베였어 여보. 여보 내가 호해줄게 호. 여보 괜찮아?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와 뽀뽀.